영양제 중에 가장 애매한 게 면역에 좋은 영양제인데요. 가성비 좋은 면역영양제 탑3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면역영양제,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주로 좀 안 좋은 이야기만 했죠. 왜냐면 면역이라는 게 결코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특정 성분 하나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유는요, 면역력을 좋게 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진짜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수많은 요인 중에 한 가지 혹은 두세 가지 작용이 임상실험에서 밝혀졌다고 해서 그런 성분을 먹는다고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가 되겠고요. 아,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뭐 이런 거죠. 베타글루칸, 뭐 초유, 락토페린, 뭐 각종 허브류들, 이런 것들이 진짜 면역력에 좋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가성비 좋은 면역영양제 세 가지 말씀드린다고 해놓고 딴소리를 좀 했는데요.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제품에 아연을 넣으면 면역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 광고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내 영양제에 아연이 무분별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기아 수준으로 굶주린 상태가 아닌 이상 아연을 드신다고 면역력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굳이 드실 필요 없다는 거 제품 고르실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성비 좋은 면역영양제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최고로 가성비가 좋고 효과도 좋은 면역영양제는 비타민C입니다. 그런데 너무 뻔하잖아요. 비타민C는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비타민D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비타민D 하면 뼈 건강 쪽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전반적인 면역력 증진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40대 이후 여성분들은 1년에 한두 번은 병원에 가셔서 비타민D 주사를 맞으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어린이 영양제를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비타민D는 먹어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비타민D 같은 경우에는요, 제품을 만들 때 다른 제품들보다 안정률 혹은 잔존율을 더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들어있는 실제 비타민D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것보다 20에서 30% 혹은 그 이상으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 기준 4000IU, 5000IU 이렇게 초고함량을 제공한다고 써있는 제품들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비타민D 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1000IU 제품, 주사를 안 맞으신 분들은 2000에서 3000IU 제품을 고르시면 되겠고, 제가 비타민D 매일 드실 필요 없다고 했죠? 2, 3일에 한 번씩만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조 관점에서 비타민D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가성비 좋은 면역영양제 두 번째는 바로 프로폴리스입니다. 사실 프로폴리스가 면역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프로폴리스를 가성비 좋은 면역영양제로 꼽은 이유는요, 항염작용 때문이에요.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죠.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제 중에서 항염 쪽으로는 프로폴리스만큼 확실한 게 없고요. 영양제 업계에서 염증 하면 가장 수요가 많은 게 비염 영양제인데, 물론 당연히 꾸준히 드셔야 하고 드시는 분마다 효과 차이가 있겠지만 비염에도 프로폴리스가 제일 괜찮기 때문입니다. 찾아보면 유산균 제품들이 비염에 좋다고 많이 광고하잖아요. 특히 뭐 어린이 유산균들이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정말 택도 없는 소리예요. 물론 메커니즘상 유산균 먹고 비염이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유산균이 정말 비염에 탁월하다면 우리나라 이비인후과들 다 망할게요. 어린이 비염 환자가 없어야죠. 여튼 염증 쪽에 실제 효과가 좋은 게 프로폴리스이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면역영양제로 뽑았고요. 염증 하면 오메가3지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오메가3도 염증 쪽에 작용을 하긴 하지만 프로폴리스의 면 좀 미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프로폴리스는 제가 그동안 영상을 통해 많이 말씀드렸었죠. 프로폴리스는 전 세계적으로 짝퉁이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특히 해외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주의해야 한다. 연질 캡슐 형태의 프로폴리스 제품들은 프로폴리스 원료 특성상 불필요하게 많은 기름이 사용되기 때문에 연질 캡슐보다는 경질 캡슐이나 정제 타입을 고르는 게 좋다. 프로폴리스 중에는 브라운, 레드, 그린 프로폴리스가 있는데 이 중에 그린이 가장 좋은데, 그런 점을 이용해서 실제 그린 프로폴리스를 넣지 않거나 혹은 조금만 넣고 판매되는 무늬만 그린 프로폴리스 제품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해외 프로폴리스 제품들 중 고함량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의 실제 함량은 고함량이 아니니까 뻥함량에 주의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성비 좋은 면역영양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이건요, 앞서 말씀드린 비염 유산균 내용, 그리고 제가 그동안 상담해드린 내용들과 좀 안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꼽은 이유는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면역력이 좋아졌다는 체감 효과가 있고 없고를 따지기 전에요,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존재하고 장내 환경이 면역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에 좋다? 이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해요. 잘 만들어지고, 유통 과정은 물론 드시는 과정에서 보관이 잘 된, 거기에 드시는 분 본인에 잘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고르셨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먼저 잘 만들어진 제품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소장에서 생존하는 유산균과 대장에서 효과를 내는 비피더스균이 골고루 잘 들어있는 제품인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비피더스를 좀 띄운 사람이잖아요. 제 영상들로 인해서 비피더스균이 좋다는 것이 많이 알려졌고,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100% 비피더스 제품들도 시장에 런칭되고 있죠. 아, 그런데요, 비피더스가 좋긴 하지만 전반적인 면역력을 위해서는 유산균도 같이 들어있는 제품, 즉 비피더스균과 유산균이 골고루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셔야 하고요. 비피더스 100% 제품은 약간 좀 특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변이 너무 무르다, 아니면 변 냄새가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에 더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유통 과정은 물론 드시는 과정에서도 잘 보관된 제품. 이건요, 냉장 유통되는 제품을 구매하셔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두시면 해결되는 것이고요. 실온 유통되는 제품과 실온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는 제품들도 제품 구매 후에는 냉장 보관하시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있죠? 여름철에는 실온 유통되는 제품들을 구매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요,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에 좋으려면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드시는 분에 맞는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장내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마다 효과를 보는 분이 계시고 못 보는 분이 계신 것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프로바이오틱스는 이것저것 드셔보시면서 가장 잘 맞는 제품을 찾은 후에 꾸준히 드셔라!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매하셔서 처음 일주일 정도는 권장 섭취량을 두 배로 늘려서 드셔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올려와서요, 자세한 내용들은 예전 영상들 참고하시고요, 영상 링크는 밑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가성비 최고 면역 영양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막 특별한 성분은 없죠. 이미 친숙한 영양제만으로도 충분히 면역 관리를 할 수 있겠고요, 굳이 TV나 SNS 광고에서 면역에 좋다는 새로운 성분을 사드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면역은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성분 하나 먹는다고 해서 결코 좋아지는 게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건기남.com이나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